그다음에 우리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우리는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뭡니까? 우리죠. 해학에 대해서 개정해야 할 때죠. 해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린 지금 정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정은 우리 원어가 뭡니까? 정에 해당되는 원어는 사마디죠. 그죠?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삼매라고 음력을 하기도 하고, 정이라고 뜻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매, 정,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집중이냐? 어떤 것이 삼매냐? 어떤 것이, 그죠? 우리 그 정이냐?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초기경에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찌따사 액과 같다. 초기 수십 군데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찌따사 액과 같답니다. 전 다 했습니다. 자, 이걸 직역하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되면 되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거를 우린 삼매라 합니다. 그래서 한 끝을 부다고서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상, 하나의 대상이라 했죠. 이거는 이미 초기경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 한다. 요렇게 부다고서 선생님은 조금 풀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상태.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즉 선심, 불선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까? 그런 거는 욕계는 우리가 제일 잘하죠. 그죠? 탐욕하면 우리는 뭐 탐욕의 마음. 너무 집중이 잘 돼가 있고 있어 갖고 그죠? 전부 지금 탐욕의 삼매에 들어 있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조금 하면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 놈 이빨 부두둑 하면 집중 잘, 시간 잘 가지,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갖고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딱 부타고사 스님이 해설을 하니까 역할이 그거잖아요. 딱 멋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앞에다 한 수식어를 넣죠. 뭘 넣습니까? 꾸살라 찢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유익한 마음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욕계에 있는 우리는 유익한 마음보다 해로운 마음 내는데 도사들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탐진치. 그죠?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존경합니다. 예. 그래 돼야 됩니다. 불자라면 적어도 그죠? 적어도 그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러면 지금 요 간단한데 삼매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죠? 예,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간단한데 왜 이렇게입니까? 자, 여기서죠. 대상이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대상이 없는 삼매, 대상이 없는 마음이란 것은 일어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삼매의 대상이 되는 마음에는, 삼매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됐죠? 그죠? 그죠?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예, 청정도론 우리 정품에서는 40가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는 명상 주제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저 깜마타나라 그러고죠. 깜마타나를 우리는 제일 쉽게 그냥 명상 주제라고 지금 이 책에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좀 삼매의 대상, 마음의 집중의 대상이 되는 그거를 이제 초기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부다고사 선생님은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0가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 40가지 뭐지? 나 모르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요, 딱, 도표를 딱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그만큼, 그죠? 아주 요 도표 하나로 보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멋지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저 3장부터 하나하나하나 이제 3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제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 뭐였습니까? 10가지 가시나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허의 가시나 였죠, 그죠? 그래서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한자로 하면 쉽죠, 그죠? 가시나 10개가 뭐냐? 지수, 화, 풍, 청, 황, 적, 백. 여기다가 우리죠?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모르기는 또 흑공이란 거 하나 빠진 것 같죠, 그죠? 흑공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광명 있잖아요. 요 열 가지를 넣어서, 요 두 가지를 해서 열 가지 가시나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경우 있죠. 부따고사 스님이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명상주제를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다 했죠?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38가지 차이는 오늘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해보겠습니다. 자, 왜 38가지냐? 두 개가 빠졌죠? 40에다가, 그죠? 두 개가 빠지니까 38가지 됩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딴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 가시나 있잖아요. 가시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수, 화풍, 청황, 적백 하면 나머지 두 개 있죠, 그죠? 요거를 넣어주면은 40가지가 되고, 나머지 두 개를 빼면은 38가지가 됩니다. 요 두 개가 경과 또 이게 다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경에서 부처님께서도 가시나를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는 후대에서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생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경에서도 10가지 가시나 나옵니다. 자, 사부 니까야만 보면은 이 10가지 가시나는 한 6군데쯤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똑같이 예외 없이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가지 가시나가 아니고 10가지 가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 백. 그 다음에 뭡니까? 허공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허공과 아르마리를 넣으니까는 10가지 되죠? 10가지 됩니다. 그런데, 왜 허공과 아르마리를 왜 뺐을까? 왜 뺐을까요? 부타고사 스님이.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왜 뺐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허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변처하고 딱 중복이 되죠? 그렇죠? 아르마리라는 게 또 뭐가 나옵니까? 식무변차 있죠, 그죠? 예, 공무변차하고 허공이 가시나고 식무변차하고 뭡니까? 아르마리의 가시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 쭉 할 때는 중복되는 건 빼죠? 그렇잖아요. 그걸 빼니까 38개라고 어떤 경우, 특히 맞춤이니까 주소서 등등에서 몇 군데 주소서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일단 가시나를 10개로 했죠. 그렇게 이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이 8가지 가시나에다가 조금 다르게 했잖아요. 광명하고 허공은 그대로입니다. 허공은 그대로인데 제한된 허공이라는 명을 붙여가지고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해서 청정도론에서는 전부 명상 주제가 40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됐죠? 근데 다른 몇몇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뒤에 허공의 가시나와 아르마리의 가시나가 빠져가지고 38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시나 수행부터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우리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면 이 가시나 수행을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극히 드뭅니다. 자, 미얀마는 특히 사마, 위바사나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운 건 사마타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만 들은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태국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 그 30몇 년 전에 우리 옛날에 일타큰 스님 살아 계실 때 했잖아요. 일타 스님이 어딥니까? 그 주로 그 남방에 많이,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태국 갔다 오시고, 그죠? 태국에서 뭐 계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계맥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율사 큰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전 그 일타 스님께서 저는 우리 행사 선방에 살 때인가 80 그때 한 3년 됐나 그때 일타 스님께서 그죠 태국 이제 그 절에 가서 그죠 여행 겸 성지순례 하고 오시 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저쪽 스님들은 소미 그 스님 가시나는 거 그건 모르죠 그죠 뭐 또 어떤 스님을 보면 손에 있잖아요 동그란 거 하나 들고 항상 그거만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는 식으로. 뭐, 그걸 딴 거 안 하고, 항상 검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뭐 할 일 없으면 했잖아요. 그럴 때도 검을 쳐다보고 걷고, 그죠? 앉았을 때도 검을 쳐다보고 걷고 있는 스님이 있더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뭡니까? 그 일종의 그 휴대용 가시나겠죠, 그죠? 우리 휴대용 배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스크탑이 아니고, 그죠? 랩탑, 죄송합니다.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신 겁니다. 이러니까 훨씬 술치, 그죠? 예. 그런 말씀을 제가 83년 동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스님께서 가셔갖고, 시골 특히 이런 데 가서 절에 이제 머무시면서 그걸 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 뒤로 제가 지금 태국에 물론 저는 태국 가고 뭐, 혼자 사니까, 그죠? 아무도 못 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태국에서 가시나 수행하고 있다는 걸 한국 스님들도 요새 태국 통들이 꽤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가시나 수행한다는 스님들 제가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시나 수행은 거의 안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 수행을 하는데, 야,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전문적으로, 그죠? 어떤 하는 스님 있으면 만나갖고 한번 배워보고 싶죠? 그죠? 아닌가?
어쨌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방의 스님들은 무슨 수행을 하느냐? 예, 실제로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특히 지금은 줄을 이는 것은 들숨, 날숨입니다. 우리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출입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 들숨, 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고, 스리랑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된 우리 고행카 수행법 있잖아요. 고행카 위바산 하는 쪽에서도 사실 들숨 날숨으로 출발하거든요. 우리 뭐 그렇다 하지만 마시 개통도 그렇고 지금 미얀마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은 우리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바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게 우리 저 2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 그 8품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한번 해보거나 왜냐면 구체적인 수행법은 저는 조금 조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죠? 저희 어떤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본 분한테는 어떤 스님 관념이 될 수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로서는 이게 우리가 좀 그 이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가시나가 먼저 나온 게 다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낮에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거의, 남방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본 삼매 어떻게 되는가, 삼매 수행은 어떻게 닦는가 하는 거를, 오히려, 그죠? 어떤, 다른 방향 안 받고, 오히려 더 잘 공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 나 이거 사마타 수행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을 찾으십시오. 됐죠? 우리 한국에서도 가나선 수행에 수행은 전부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사마타 수행이든 위빠사나 수행이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삼품에서 스승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 다 배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진지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서 해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순수한 이론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죠? 삼매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접 삼매와 본 삼매로 나눴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삼매 수행은 왜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본 삼매는 왜 체득합니까? 이거야말로 지극한 지고의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죠? 그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혹은 구할 수 있는 행복 중에, 이 삼매의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매 수행을 합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그죠? 저 뒤에, 우리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죠? 자, 우리가, 그죠? 이 삼매에서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극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극악업 극선업 하죠, 그죠? 극악업 하면 뭡니까? 뭐가 우리 극악업은 우리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오무관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오는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그런데 왜 극악업입니까? 이거는 지으면은 어떻게 뭐 반드시 악처도 아니고 반드시 지옥이 떨어진다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극악업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악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요새도 뭡니까? 신문에 나죠? 신문에 나고 텔레비 나죠? 댓글 수백 개 달리죠? 그죠? 뭐라고 수백 개 달립니까? 욕, 그죠? 맞죠? 욕 들으면 마땅하죠? 특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건,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불교적으로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면은 이건 바로 뭡니까? 지옥이 떨어진다 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무관지옥이 떨어진다고. 이래까지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게 극악입니다. 자, 극악이 있으면 극선업이 있겠죠? 극선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삼매를 체험하는 겁니다. 되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본삼매를 체험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행복, 최고의 행복하게 살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선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되죠? 인간천상에. 그죠?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다른 거 나쁜 짓도 많이 하죠? 극악업을 안 짓는 한, 그죠? 극악업 말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본삼매를 딱 체험한 사람은 이 그의 극선업이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 선체에 태어난다고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봤죠? 이거는 제가 진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내가 진에서 이것처럼 구업이 되어 있습니까? 맞죠? 제가 진의 말 아닙니다. 아비다마 길라잡이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극선업은 뭘까요? 당연히 도화가를 증득한 성인이 되는 거 그렇죠? 예루 일레 불안 아라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극선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악도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준으로 하면 예루자가 되면은 일곱 번만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럼 일곱 번 되고 어떻게 되는데? 예. 그죠? 우리 궁극적 열반, 우리 반열반이라고 하면 되죠? 반열반을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례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한 번 인간 태어나기 전에 어디 가 있는데? 천상에 가 있겠죠? 됐죠? 악체는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됐죠? 그 불안자는 뭡니까? 죽으면 인간 태생 안 태어납니다. 어디 태어납니까? 새끼 천상 중에서 제일 높은, 그죠? 정거천에 태어난다 그러죠? 거기서 반열반을 된답니다. 아라는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땡. 어머, 땡 하니까 막, 오, 그런 거 아닙니다. 반열반을 들어버립니다. 반열반을 체득해버립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극선업입니다.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도 이거는 극선업에 속합니다. 됐죠? 근데 우리 일반 우리 같은 중생한테는 야 이게 산매 이거 어렵게 이제 다리 이제 가부좌도 안 되는데 이제 반가부좌까지 해가고 허리 펴고 앉아 살려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이래갖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말고 하느냐? 바로 그죠? 우리는 그죠? 본산매라는 그죠? 이제 지고지순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 체득하면은 그죠?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는 거. 그럼 그거를 떠나서 그죠?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건 이제, 이걸, 가신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앉아갖고 들숨 날 숨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도 가서 받으십시오. 제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과 주석서에 준해서 드릴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내년에 8장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인지 이제 들숨 날 숨을 딱 관찰을 하면서죠. 들숨 날 숨을 딱 대상으로 해서 앉아갖고 한 30초라도 집중되면 행복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게 나도 왜 화두를 그냥 뭐,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이, 뭐, 불교 수행 명상이라고 뭐, 붐을 일으키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딱 해보니까 뭡니까? 10초 하면 10초 행복하고, 30초 하면 30초 행복하고, 1분 하면 1분 행복하다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을 해도 있잖아요. 직접 체험해서 행복해지는 수행은 안 하고, 뭔가 굉장한 거죠. 무대뽀로 108배 밀어붙이기. 108배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1000배. 옛날엔 다 우리 젊었을 때 3000배 했어요. 3000배. 예? 3000배 하면 최소 7시간 걸립니다. 예? 와, 이거야. 그죠? 어쨌든, 그죠? 뭐, 물론,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니까 한번 중독성 있어서 한번 하면 두번 하고, 그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그죠? 한번 3,000배, 두번 3,000배, 자꾸 3,000배 하고 싶네. 그래서 된 겁니다. 물론 그 선업입니다. 선업인데,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 하니까 그런데, 그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정신 한번 번쩍 차리도, 그죠?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왜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이다. 이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하나 행복한 거 없어요?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희 주관이 들어가서 혹시 그죠?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을 망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변명도 요래이지요. 그죠? 변명도 요래이지요. 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산매는 뭡니까? 우리 산매를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매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본산매입니다. 됐죠? 본산매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접 산매를 통해서 도달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마트 수행은 전부 표상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본산매에 들려면 반드시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간단했죠? 허기 가시나 갖고 어떻게 닮은 표상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를 앞에 놓고 기본이 뭡니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게 가시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맞죠? 가시나 수행은 대부분이 우리 안이비설 신의 중에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 표상을 확립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나 놓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눈을 감아도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익힌 표상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죠? 닮은 표상으로 승화한다 했습니다. 닮은 표상의 특징 앞에 다 했습니다. 했죠? 했어요.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자,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우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극복되어야 되는 것, 그죠? 개발하는 것, 그죠? 극복되는 것, 확립되는 것, 요 두 가지 현상으로 갖고 설명합니다. 됐죠?
자, 닮은 표상에 집중되면은 극복되어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로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라 그러죠? 그죠? 우리 저 본삼에 들 때는 반드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이건 특히 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반드시 본삼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는데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 다섯 가지 그죠? 장애가 극복됩니다. 그리고 확립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한자로 하면은 심사, 희락정. 됐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다섯 가지가 또 확립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극복이 되고 다섯 가지가 확립이 됩니다. 요 경지를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다섯 가지가 먼저 극복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생기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됐죠? 반드시 첫째로는 다섯 가지 장애가 딱 극복이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희락정. 그냥 마음만 고요하게 이리 있으면 안 됩니다. 심사희락정이 확립이 됩니다. 요거를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제 2선이죠. 2선은 당연히 또 어떻게 됩니까? 초선보다 더 깊어진 상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 깊어진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제 2선에 들어가면은 심사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극복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맞죠? 그럼 희락정만 확립이 돼서 있습니다. 그 경지를 우리는 제 2선이라 합니다.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 오찰,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사람은 뭐로 갖고 생각합니까? 말로 갖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사유하고, 그 언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사는 가장 큰 특징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심사가 뭔 것도 감을 못 잡는 사람들 많으니까 곤란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선에서 이선으로 들어갈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언어적 사유가 동시에 딱 끊어진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심사가 다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하는 사람들은 또 막 따지는 사람들이죠. 법을 갖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는 서로 같은 언어적 사유지만 서로 고유 성질이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하나가 먼저 끊어지고 하나가 뒤에 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달마에 오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삼매를 어떻게 나눕니까? 본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다섯 개로 나누죠. 그 기준이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심사가 차례로 끊어진다고 보니까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같은 언어적 사유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끊어져서 제2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권위는 뭐가 더 높아야 됩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권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그죠? 아비단마를 갖고 주석서를 닮으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을 갖고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뭐로 정리합니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정리하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그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다고사 스님이야말로 누굽니까? 그리고 뭡니까? 해색분자. 그죠? 경을 이야기할 때는 4선으로 이야기하고 아비단마를 이야기하면 5선으로 이야기하고 됐죠? 그게 주석가의 또 기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왜? 심사가 왜 동시에 사라진다고 했냐? 언어적 사유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라진다.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언어적 사유는 동시에 끊어진다고 부처님께서 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곧 이제 제 2선에 들어가면은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증이 있고, 자, 제 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희열은 거친 행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늘로 붕 떠오르는 행복. 자, 이 너무 거친 거지요? 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친 희열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과 집중만 있습니다. 제 4선에 가면 뭐까지 사라지겠어요? 예.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와, 행복 사라지는데 그게 뭔 즐거움이냐? 행복이 사라져서 평온이 들어오는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데 뭐. 그렇다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 4선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그죠? 본삼매가 뭐냐? 본삼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의 체득입니다. 선. 그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석서 말하는 그죠? 본삼매가 뭐의 경지냐?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에서 옮기는 이 선입니다. 원어로 하면 자나입니다. 이 자나가 바로 본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선이냐? 선은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까시나 수행해서, 허의 까시나를 수행해서 궁극, 도달하는 궁극적 목적이 됩니까? 바로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본산매가 뭡니까?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자, 우리 이제 앞에 364쪽입니다. 자, 364쪽 앞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그죠? 본산매는 무엇인가 다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당연히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초선, 2선, 3선, 4선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바로 이 선이 바로 본산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경지가 뭐냐? 본산매의 경지가 뭐냐?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초선, 그래서 보면 그죠? 초선은 주석되어 있고죠? 자, 지난 시간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67쪽에 보면 초선의 정인구 나오죠? 오늘 그래서 네 가지 선의 정인구를 하나 먼저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죠? 초선인 3, 4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정인구 보면 367쪽에 79번입니다. 됐죠? 이때 즉 본산매에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따옴표를 해놨죠. 이거는 경에서 적어도 한 100군데 정도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초선이냐, 어떤 것이 산매 경지냐, 어떤 것이 첫 번째 본산매 경지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그게 딱 읽어봐도 뭡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극복되는 경지, 그 다음 뭡니까? 체득하는 경지. 그렇죠, 그죠? 그죠? 그, 처음 여기서 보면요. 떨쳐버리고 세 번 나오죠? 떨쳐버리고, 떨쳐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데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데 됐죠?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린 전부 이거라면 우리 불선법, 해로운 법들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 본산매 들은 데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그죠? 편안한 경지에 들었는데 우리 해로운 법들이, 불선법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선법들이 일어나면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쳐버리는 거를.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로운 법들, 불선법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뭡니까? 초선에서 떨쳐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다 모든 불선법들인데 왜 감각적 욕망을 제일 먼저 써놨을까요? 우리는 욕해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불선법 중에 제일 어떤이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너무 감각적 욕망에 빠져갖고, 그죠? 내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사는 줄도 모릅니다. 그죠? 이 형이 좋아하는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 봅니다. 아닌가? 잘 나가다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감각적 욕망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감각적 욕망, 이건 좀 이따가 보면, 여러 가지로, 다섯 가지로, 부타고사 스님이 이 의미를 강학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린다는, 이게 뭐냐?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 여기서 강학적 욕망은 다섯 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강학적 욕망. 그럼 나머지 뭡니까? 모든 해로운법들은 나머지 네 가지 장애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선법이란 뭡니까? 해로움의 뿌리 세 가지죠? 탐진치, 맞죠? 그럼 여기서 강학적 욕망이야말로 탐욕이죠? 그 다음에 그죠? 나머지 모든 해로운법들은 진심, 치심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아비달마에서 보면 12가지 해로운 마음으로 했죠. 그럼 그 중에 8가지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요게 강력적 욕망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어리석음의 뿌리 마음 2개죠. 그래서 탐진치로 나누면 역시 또 마음으로 갖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죠. 5가지 경우를 갖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선에서는 모든 불선법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불선법들이 빵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선이 팍 깨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했죠. 그, 왜 이것만 두 개로만 특별히 더 들었겠어요? 초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남아 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어적 사유의 대상은 뭘까요? 초선에서 언어적 사유 대상. 1번,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 2번, 아니다. 이응에다. 그죠? 3번, 아니다, 장동건이다. 예? 4번, 뭡니까? 닮은 표상이다. 뭐, 보기가 너무, 너무 유치해갖고. 됐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다른 거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일어나면 바로 본산매가 깨지버립니다. 됐죠? 가시나 닮은 표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때문에 두 개를 했고, 그 다음 뭡니까?
다시 떨쳐버림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죠? 강조하고, 그 다음 뭡니까? 희열, 행복. 그건 이제 희락이죠. 그 다음 초선에 들으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희락 정으로 보면 되죠. 됐죠? 집중.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자, 다섯 가지를 버리고 다섯 가지를 얻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타고사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초선은, 초선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리고, 다섯 가지가 뭡니까? 오개지요? 그 다음에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심사, 희락정.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좋고, 열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됐죠? 물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붙다고 선생님은 다섯 가지를 버리고, 다섯 가지를 뭡니까?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5개를 버리고 심사희락정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체득하는 것. 이것이 초선의 특징입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저 심과 사, 즉 일으킨 생각 즉 다른 식으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가 남아 있는 경지. 요게 초선입니다. 그리고 쭉 그죠? 초선은 삼매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이니까 또 억수로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실제로 많이 해 갖고 그죠? 저 뒤로 막 넘어갑니다.